예, 안녕하십니까. 박종화 기자입니다. 우리가 재무 회계를 아마도 듣고 나서 저를 만났을 확률이 90% 이상이겠죠. 원가 관리 회계를 먼저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은 흔치 않을 겁니다. 보통 이제 회계할 때 재무 회계 공부하고 그다음 원가 관리 공부하고 마지막에 세법, 세법이지 세무 회계죠. 그런 순서로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뭐 순서를 다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혀 뭐 지장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제 소개를 뭐 생략하겠다라는 얘기죠. 재무회계 때 뭐 제가 이런 사람이다. 뭐 책도 이런 거 썼고 뭐 재경관리사 출제했고 그다음에 재경관리사 책도 썼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자이면서 출제위원이었다. 이런 얘기 간단하게 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가회계 기초 역시 뭐 재경관리사 책을 기반으로 해서 요약을 해서 요약서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한 대략적으로 한 25강 이내로 촬영이 아마 될 텐데 1강이 뭐라 할까요? 가장 재미가 없는 강. 첫날 물론 재무회계도 마찬가지. 재무회계도 1강이 정말 재미없고 뭐 세법은 뭐 계속 재미없고요. 세법은 뭐 계속 끝까지 뭐 다 재미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세법은 그래도 뭐 실상을 해서 도움은 될 수 있잖아요. 세금 쪽 관련됐기 때문에 어쨌든 뭐 도움 될 수 있지만은. 하지만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1강은 말로만 쭉 돼 있습니다. 숫자가 안 나와요. 재미가 없지.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1강은. 그래, 회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회계 종류,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우리는 지금 원가관리회계를 공부하고 있죠. 원가관리회계에서 원가회계는 뭐냐? 원가회계는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역시 원가 계산하는 것이고 이건 의사결정하는 회계다. 이건 제품 원가 계산. 재무회계는 뭐 했었습니까?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회계를 했었죠. 재무제표를 학습했습니다. 어떤 회계 장부를 공부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가 계산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하는 회계, 그게 관리회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 제품 원가 계산이라는 건 뭔지 알 것 같아. 지금 원가가 그 관리회계는 뭔데? 의사결정.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약에 어디서 주문이 들어왔어. 제품 만들어 달래. 그럼 주문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하나의 의사결정일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제품 만들 거냐, 뭐 외주 줄 것이냐, 뭐 부품을 구입할 거냐, 뭐 아니면은 그냥 원래대로 부품 자가 제조할 거냐, 뭐 등등등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이 있겠죠. 뭐 그런 거 하는 게 관리회계입니다. 재무회계 키워드는 뭔데? 항상 문장에 키워드가 있잖아요. 외부 정보 용자를 위한 회계다. 여기는 내부 정보 용자, 내부 정보 용자를 그런 회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키워드겠죠. 회사 내부 사람, 회사 외부 사람. 주주 채권자 등이 되겠죠. 걔네들은 회사 외부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걔네들한테 재무 상태 경영서가 현금으로 변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분야다. 결국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분야다. 재무제표 학습하는 회계다라는 얘기였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재무회계였죠. 내부 정보용자가 의사결정 잘 하도록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입니다. 문장 볼까요? 내부 의사결정자인 경영자에게 그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단계적 의사결정, 뭐 계획 통제, 성과평가 이 다 모두 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의사결정이죠. 뭐 성과평가도 다 일종의 의사결정인 것이고요. 계획하고 플랜 짜고 통제, 어떤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의사결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회사 사람들이 어떤 내부적인 의사결정 잘 하도록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다. 아, 사실 이제 표로 나온 것이죠. 뭐 결국 핵심을 알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 정보 용자, 외부 내부 정보 용자. 물론 내부 정보 용자의 대표적인 애들이 뭐 경영자, CEO가 되는 것이고요. 외부 정보 용자는 뭐 주주 채권자, 뭐 등등도 회사 외부 사람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경제적 의사결정,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잘 하도록 하는 그런 회계다라는 얘기고요. 재무제표라는 보고 수단이 있는데 여기는 뭐 정해진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정해진 거 없다. 정해지지 않았다. 역시. 재무제표 작성의 기준은 기업회계 기준인 것이죠. 갭이다라고 하는 GAAP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이런 거 작성할 때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정해진 어떤 보고서도 없고 정해진 어떤 기준 이런 거 없는 것이죠. 그냥 알아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잘 하도록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이건 다 외부한테 다 보여주는 것이고 재무제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 그 데이터를. 원가회계. 역할.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등의 어떤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봅시다. 원가회계는 진짜 그런지 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가액을 결정하고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자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원가회계가
재무회계 할 때도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원가 제품 원가 계산하는 것이 원가액이기 때문에 그 제품 원가 계산했어. 그 제품 원가가 뭡니까? 그게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이 재고 자산이 팔리면 매출 원가 간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원가 관리를 하나도 안 배웠어도 재무회계 배웠던 지식 갖고 커버가 되잖아요. 그렇지? 제품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제품 원가가 투입되면 그게 제품인 거고 걔가 팔리면은 매출 원가로 가는 것이다. 뭐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 잘 해야 재무제표도 작성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가 원가 제품 원가 계산을 토대로 합리적인 내부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 게 관리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 써 있겠지. 이게 다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이잖아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주는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 아니 제품 원가 계산이 되어야 이거 갖고 뭐 예산도 짜고 어떤 성과 평가도 할 것이고 다양한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겠죠. 뭐 원가 계산이 안 돼 있으면 모든 게 다 진행이 안 되는 것이지. 제품 원가 계산이 되어야 제품 가격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뭐 제품 만드는데 어떤 뭐 붕어빵도 만들고 뭐 국화빵도 만드는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야 내가 붕어빵 100개 사갈 테니까 원래 가격보다 좀 싸게 팔아봐. 근데 내가 뭐 원가 그 붕어빵이 뭐 원가를 알아야 이거를 뭐 내가 얼마에 팔지 뭐 의사결정할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 당연히 제품 원가 계산되어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 뭐 중요한 얘기 없죠. 1강이 가장 안 중요하다. 재무 얘기도 1강이 가장 안 중요하다.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가, 제품 원가 계산해서 이걸 토대로 우리 아까 뭐 매출 원가, 재고 자산 이런 재무 얘기할 때 필요하다 했었고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의사결정이잖아요. 회사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 그거 할 때 뭐 관리 얘기할 때 뭐 필요하다. 계획 짤 때 예산 짜고 어떤 다양한 의사결정하고 어떤 통제하고 성과평가하고 이럴 때 다 필요한 것이죠. 제품 원가 계산이 그래서 필요하다. 제공하는 정보 여기 뭐 쭉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다 아까 봤던 것이죠. 그래 원가 계산해야 외부 공시용 재무제표 작성할 수 있다며 아까 매출 원가랑 재고 자산 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지 문장으로 아까 단어로 본 걸 문장으로 보는 거지 새로운 게 없죠. 계획하고 뭐 의사결정할 때 다 필요하다. 계획하는 것이 뭐 예산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통제. 통제라는 게 컨트롤이잖아. 컨트롤하고 어떤 성과평가하고 성과평가는 뭐 12월 말 다 지나가야 실제 예산하고 실제치 숫자랑 비교해서 잘했네 못했네 성과평가하는 것이고 뭐 통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이라는 걸 짰기 때문에 플랜을 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컨트롤하는 거지. 야씨 왜 이렇게 비용 많이 들어갔어 등등등 이제 컨트롤하는 거지. 막 귀찮게 잔소리하고 그런 게 통제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원가의 개념 이거 시험에 나오냐? 절대 안 나오죠. CF는 제가 재무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CF 하면은 중요성이 낮다. 참고사항이다. 중요하지 않다. 시험에 나올 확률 굉장히 낮다 할 때 CF가 되는 것이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번이나 봅시다. 중요하지 않지만은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단위로 금액으로 측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입 원가 상품 구입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 원가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구입가가 이제 매입 원가인데 그럼 이거 뭐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쓴 돈이다 이거예요. 뭐. 쓴 돈이지 뭐 쓴 돈. 경제적 자원은 이제 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금 희생은 이제 썼다 이거지. 소멸시켰다 소비시켰다 이거지 소비시켰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특정 목적. 그 상품 구입을 위해서. 구입을 위해서 뭐 쓴 돈이다. 그러니까 매입 원가는 원가 맞지 뭐. 그다음에 제품 제조를 위해서 제품 제조를 위해서 제조를 위해서 뭐 쓴 돈 하면 그때는 뭐 제조 원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제조 원가를 갖다가 우리가 뭐 재고 자산 이렇게 처리하죠. 상품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하는 재고 자산 처리하고 이거는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 자산 처리하죠. 아무튼 뭐 그게 원가인데 이걸 안다고 도움될 거는 한 개도 없다. 그냥 원가 관리에서 원가를 배우는데 원가의 정의를 본 건데 그거를 뭐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안다고 해서 도움될 것도 없습니다. 예, 원가의 특징. 그래서 뭐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 되지만 그 제목 자체가 이 제목 자체가 일단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쭉 이제 부연 설명 썼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부연 설명을 제가 쓴 것이죠. 너무 글씨가 많다.
아, 물론 낼 수는 있죠. 일단 네 가지이기 때문에 뭐 유치하지만은 다음에 다음 주 원가의 특징이 아닌 것을 해서 낼 수는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지만은 낼 수는 있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번호 한번 붙여볼까요? 그럼 이게 1번에 대한 부연 설명, 2번에 대한 부연 설명, 3번에 대한 부연 설명, 4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못 알아먹기 때문에 이제 부연 설명 써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한번 볼까요? 야, 자연에는 요소, 뭐 공기, 바람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원가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돈 되는 거냐, 돈 되는 거냐, 그지? 돈 되는 거냐. 아까 매입원가, 제조원가, 결국 이제 매입원가가 사실 상품이고요, 제조원가가 제품이잖아요. 이런 상품 제품 같은 재고자산은 돈이 되잖아. 어? 경제적 가치가 있지. 팔면 돈 된다 이런 얘기지. 아, 그러네. 근데 공기, 바람 이런 거는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 다음 두 번째. 아, 물품이나 서비스. 물품이 결국 이제 재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화나 용역 소비해야 된다. 볼까요? 기업의 수익 획득에 필요한 물품, 재화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원가가 안 된다. 이를 소비해야 원가가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기업이 구입한 토지를 구입했어. 그런 거는 자산이다라고 하지 뭐 원가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제 원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특징을 보고 있는 것이죠. 토지 샀으면 우리가 토지란 자산처리 하지 뭐 원가란 이런 말 쓰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들었던 원가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매입원가, 제조원가 그런 정도, 수업 목적상 그 정도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는 진짜 개념적으로 왜 원가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 재화 용역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입을 한 거잖아. 이걸 뭐 토지를 어디다가 써가지고 뭐 토지를 낡게 만들어서 토지를 없애버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토지를 밑에 그냥 계속 깔려 있잖아요. 소비되는 성격이 아니지 않냐? 야, 그럼 매입원가, 제조원가라고 하는 상품하고 제품은 소비되는 거냐? 그렇죠. 상품하고 제품 나중에 팔아가지고 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소비시켜서 돈을 만들지 않냐 이거죠. 그런 건 다 소비가 되지 않냐. 아니면 내가 상품 사가지고 이 상품을 쓸 수도 있잖아. 소비, 그렇죠? 소비하는 겁니다. 상품. 이게 만약 상품이라 치면 이거 사가지고 내가 먹었다. 그럼 상품 소비했다는 얘기죠. 내가 제품 사가지고 썼어. 소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이 소비를 해야지 원가라고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 경제 활동에서 발생한 것. 역시 3번에 대한 부연 설명 보십시다. 제품의 제조도 및 판매 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물품 서비스. 그걸 재화 용역이죠. 재화 용역의 소비는 원가가 되지 않는다. 관련 없이 발생하는 재화 용역은 원가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제조, 판매 활동 이외의 경영 활동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발생한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은 제품 제조하고 판매 활동 결국 이제 우리가 이것은 영업이라 보는 것이죠. 영업. 영업 활동에서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업 활동에서.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이 본업을 의미하잖아. 제품 제조하고 판매하고 이거 다 본업, 영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업과 본업과 관련된 활동만 영가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뭐 이자 비용 우리가 본업은 아니잖아요. 또 실제로도 뭐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상품하고 제품 본업이냐? 그렇지. 상품 제품 샀어. 상품 제품 재고 자산이고 그런 건 본업이잖아요. 그래서 매입원가, 제조원가라고 하는 이 재고 자산은 다 본업 맞지 않냐? 재고 자산 갖고 사서 팔고 이런 거니까 본업적이고 이자 비용은 원가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업과 관련됐냐 이런 얘기예요. 아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어렵긴 더럽게 어렵죠. 정상적인 소비. 그럼 이제 비정상적인 소비액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비정상적으로 어떤 가치가 감소했어. 그런 거는 원가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제조할 때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 손실. 우리가 재무회계 배워서 알죠. 정상 감모 손실이 있고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는데 이 정상 감모 손실은 야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예상 가능했어. 비정상 감모 손실은 어이 깜짝이야. 이거는 예상치 못했어. 이 감모 손실을 예상치 못했어. 이런 것이죠. 감모 손실이지 수량 좀 빵꾸 난 거죠. 기말 재고 자산 수량 빵꾸 난 걸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비정상 감모 손실 이런 거는 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 손실 같은 건 원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비해야 원가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극히 이론적인 거 하지만은 아주 가끔 한 번씩 내려면 낼 수 있다. 그럼 제목 갖고 시험 내는 거지. 이거는 이제 요 제목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부연 설명했을 뿐이다. 예, 보자. 아직도 원가 개념 얘기하고 있네. 아직도 제가 말했죠. 1강이
가장 반가운 시간이고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강의하는 저로서는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다.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입장인 것이죠. 원가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원가가 수익획 등에 사용되는 여부에 따라서 자산, 비용, 손실로 간다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자산은 수익획 등에 아직 사용이 안 됐고 사용이 됐다라고 돼 있고요. 아직 기여하지 못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D페이지 볼까요? 우리가 뭐 수업 목적상 원가는 이제 매입 원가 아니면 제조 원가인데 우리 지금 원가 관리 회계는요 머릿속에 업종을 바꾸셔야 돼. 유통업이 아니라 이제 제조. 우리 재무회계는 유통업으로 공부했잖아요. 상품 나왔죠. 근데 원가 관리 회계는 일단 제품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업 베이스 회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제조업을 염두에 두고 봅시다. 웬만하면은 그 물건 만들어서 파는 업종. 그럼 제품 제조 원가 이게 제조 원가 뭡니까? 이 제품 제조 원가 원가잖아 원가. 그래서 이 원가라고 하는 것이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조 원가라고 했던 게 제가 말했지만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이 완성됐으면 제품, 완성이 안 됐으면 제공품. 그러면 이제 제공품 일단 무시하시고 아직 이 제품이 판매가 안 됐어. 그럼 재고자산 얘가 이제 판매가 되면은 판매가 됐으면 수익 창출됐기 때문에 이 판매된 제품의 제조 원가는 매출 원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 제로섬이었잖아요. 이 재고자산이 팔렸으면 매출원가 가는 거고 안 팔리면 원래대로 재고자산. 그러니까 이제 자산도 되고 비용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에서 손실. 물론 손실도 이제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보는 거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뭐 이론상으로 이제 손실이라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이거는 판매도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뭐 잃어버렸다. 뭐 도난, 분실, 파손 때문에 수량 빵꾸 난 거, 재고자산 잃어버린 것을 갖다가 감모손실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수익 창출도 못 되고 아예 소멸된 것이죠. 그 전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이 재고 조산 될 수 있고 수익 창출에 아직 안 된 것이죠. 이 재고가 뭐 팔려야 매출 인식해야 매출 원가 가는 거니까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이것은 매출 인식할 때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매출 원가 인식하는 것이고 수익도 획득에 기여도 못 하고 아예 소멸된 것이지. 수익 획득에 기여도 못 하고 이제 소멸된 부분이다. 이 재고 팔아보지도 못하고 희망도 없이 그렇죠. 팔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렸다. 뭐 도난 분실 파손고 뭐 감모 손실 이런 개념들이죠.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론적인 거.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 쭉 써 있는데 뭐 한번 읽어 드릴까요? 그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뭐 제가 뭐 진도를 뭐 빡빡하게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 기업이 제품 제조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지출한 금액 중에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은 원래대로 재고 자산 판매가 된 제조원가는 여기 써있지만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가는 것이고 판매도 못하고 잃어버려서 소멸됐어. 그럼 그런 제품의 제조원가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에서 손실 개념. 물론 회계에서는 다 이 손실도 다 비용으로 보지만 우리 지금 이론적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가가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